아니 또 현대차보다 싼 독일차가 출시된다고? 하 그래 돈 없으니까 독일차나 사야겠다. 수입차가 유독 많은 동네 강남, 이곳에 국산차 자리를 꿰찰 수입차가 등장했습니다. 일부 네티즌은 SNS에서 이 차의 실물 포착 사진을 보며 벌써 감탄을 금치 않는 눈치죠. 일각에선 현대차 가볍게 누릴 가격대다, 강남 코나 등장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델은 최근 수입차 대중화를 목표로 공격적인 가격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제조사에서 출시되는 신차죠. 2017년에 출시된 후 유럽에서 50만 대가 넘게 팔리며 베스트셀링카로 자리 잡은 모델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충돌 테스트에서도 가뿐히 최고점을 받고 그해 가장 안전한 차로 선정됐던 적이 있죠. 오늘의 주인공은 폭스바겐 티록입니다. 대중에게도 각종 시상식과 테스트에서도 인정받은 티록. 도대체 어떤 모델인지 벌써 궁금해지죠? 궁금한 건 못 참으니까 빨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차 백과는 폭스바겐 티록에 대해 파헤쳐봅니다. 앞서 말했듯이 티록은 유럽에서 이미 베스트셀링카로 자리잡은 모델이죠. 특히 출시 첫 해인 2017년에는 뛰어난 안전성을 입증받으며 신뢰를 얻기도 했습니다. 충돌 테스트에서 성인 승객 안전성 96%, 어린이 승객 안전성 87%, 보행자 안전성 79% 등 최고점을 받았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2018년에는 권위 있는 디자인상들을 휩쓸었죠. 실제로 2018년 세계 올해의 차 최종 후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평판이 이렇게 좋아서 그런지 티록은 유럽 내에서 없어서 못 파는 차로 통할 정도죠. 티록이 유명하고 좋은 차인 건 알았으니 이제 티록의 특징에 대해서 좀 알아봅시다. 티록은 폭스바겐 티구안보다 작은 SUV죠. 동급 차량과 비교해보면 차체 크기는 현대차 코나, 쌍용차 티볼리보다 좀 더 크고 기아 셀토스보다는 작습니다. 트렁크 기본 용량은 445리터고 최대 무려 1290리터까지 확장할 수 있죠. 눈여겨볼 점은 NQP 플랫폼을 적용한 덕분에 티록이 경쟁 모델보다 상대적으로 긴 휠베이스를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덕분에 성인 5인이 탑승해도 넉넉할 만한 실내 공간을 확보했죠. 여기에 차체 무게 중심이 다른 SUV에 비해 낮아서 주행 시 핸들링 성능이 우수한 것도 장점 중 하나입니다. 외관 디자인은 미래지향적 라인과 쿠페 스타일의 루프가 특징이죠. 여기에 11개의 외장 색상과 3가지 루프 컬러의 선택적 조합을 통해 총 24개 외장 컬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개성을 뽐낼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죠. 인기가 많을 만합니다. 이제 실내도 좀 살펴보죠. 티록의 실내에는 MIB3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무선 스마트폰 프로젝션 기능이 내장된 디지털 콕핏이 탑재됐습니다. 덕분에 소비자는 음성 및 제스처 인식 기능으로 다양한 인포테인먼트 기능을 간편히 조작할 수 있죠. 8인치 디스플레이, 11.7인치 디지털 계기판,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 등 첨단 안전 및 편의사항을 갖춘 것도 눈에 띕니다. 여기서 끝났다면 소비자가 가성비는 이럴 때 쓰는 말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죠? 트림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티록에는 LED 헤드램프, 사각지대 모니터링, 수동 공조기, 1열 열선 및 직물 시트,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스마트폰 무선 충전 등도 기본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티록은 국내에 2.0 TDI 디젤 모델로 찾아올 예정이죠. 스타일, 프리미엄, 프레스티지 트림으로 출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7단 DCT 변속기가 조합되면서 최고 출력 150마력의 성능을 발휘하고 8.4초라는 제로백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티록은 출시 날짜까지 상세하게 나온 상황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에 1월 29일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죠. 요즘엔 폭스바겐 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합리적인 가격이죠. 티록도 마찬가지입니다. 폭스바겐은 생애 첫 차를 수입차로 선택하는데 부담이 없도록 이번에도 공격적인 가격을 제시할 전망이죠. 실제로 티록의 국내 시판 가격은 3천만 원 초반으로 책정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폭스바겐 파이낸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2천만 원대에 구매 가능하다는 소식이 들려오죠. 무소비자는 난 국산차 살 돈 없으니까 수입차 사야지 이렇게 말하면서 호감을 드러냈습니다. 합리적인 가격이고 적재 공간도 역대급인데 생각보다 소비자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마냥 좋기만 하진 않았죠. 일부 소비자는 적재 공간이 훌륭한 것 같다. 캠핑 갈 때 딱이네. 제 차처럼 가격 현대차 씹어먹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편 일각에선 예상치 못한 의견도 들려왔죠. 한국에 재고철이냐? 왜 디젤만 있냐? 이렇게 불만을 제기하는 소비자도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디젤 게이트로 문제를 일으켰던 제조사가 바로 폭스바겐이죠. 그렇다 보니 한국 소비자 입장에선 폭스바겐이 유독 디젤차 위주로 국내에 신차를 출시하는 게 못마땅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실제로 요즘에는 가솔린 SUV 수요 역시 늘어나는 추세죠. 따라서 몇몇 소비자는 티록 정도는 가솔린으로 출시해주길 바랬는데 라며 아쉬움을 드러내는 눈치입니다. 여기에 일각에선 왜 이렇게 할인을 많이 하지? 재고철인가? 이렇게 말하죠. 할인을 많이 하면 좋은 거긴 하지만 싼 게 비지떡이라고 한편에선 찜찜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실제로 국내에서 폭스바겐 공식 할인율이 유난히 높기도 하죠. 재고 처리를 의심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폭스바겐은 29일 서울 강남구에서 티록 출시 행사를 열 예정이죠. 티록은 폭스바겐 코리아의 공격적인 SUV 라인업 확대 전략인 OT 전략의 네 번째 모델이기도 합니다. 내년에는 대형 SUV 테라몬트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폭스바겐은 전기차 출시 계획도 밝히며 공격적인 신차 마케팅을 이어나갈 계획이죠.
다가오는 폭스바겐 신차 소식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신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궁금한 신차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신차 백과가 재빠르게 조사해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에는 어떤 신차로 만날까요? 신차 백과였습니다.